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선거 광고를 한 한인단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대검찰청이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특정 인물을 지지해달라는 신문 광고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그런 부분이 조사가 돼서 그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전파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검찰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등 미주 지역 공관들은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대검찰청이 파견한 한국 검사와 수사관은 이미 정보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에는 한국 입국 금지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 출입국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자나 우리 동포들이 제일 국민들이 이제 선거법을 위반하면은 여권 발급을 제한을 받거나 여권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LA 총영사관은 유권자 등록을 위한 시스템 점검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